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고 있는 건 인위적으로 계속 내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야. 언제부터 하루하루 네가 좋다고 괜히 어색할까. 안정감이 없는 거야. 네. 다시 와볼게. 끝. 이 톤으로 갈 거면 끝끝내 망설여와. 오늘 승준이랑은 이렇게 승준이가 이제 아이돌을 준비하는 친구다 보니까 음역대를 일단 올리는 게 먼저 급선무인 것 같아서 소리 위치를 일단 올리는 연습을 많이 했었고 음정도 맞출 수 있고 네, 박자도 맞출 수 있고 하는 그런 수업을 했습니다. 네.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면서 스케일 연습을 할 때 쓰는 그 목소리 톤하고 노래할 때 쓰는 톤하고 위치가 달라가지고 그런 걸 선생님께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소리를 잘 쓸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 소리가 더 좋은데 이 소리만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숨이 좀 덜 모자란지 이런 걸 배우면서 다음 시간 때는 좀 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를 연습해서 들어가겠습니다. 오, 말 잘한다.